시력이랑 뭔가 연관이 있네요. 그러네. 뉴스원 눈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가수 박재정입니다. 제가 시력이라는 노래로 컴백을 했습니다. 일단은 여러 방송 프로그램도 출연도 하기도 했고 그동안 이제 두 남자랑 월간 윤종신 여권이라는 노래도 나왔었어요. 조금씩 조금씩 보여드리긴 했는데 시력을 녹음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. 그래서 녹음을 하면서 조금 제 목소리를 많이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시간을 보냈습니다. 저는 큰 이별을 겪어보지는 않았고 그래도 저도 사랑이라는 감정과 좋아함이라는 감정은 있었으니까 아, 내가 너무나도 좋아하는데 내 고백을 안 받아주는 그녀를 포기한다는 마음이 되게 그런 감정을 어쨌든 제 경험으로서 끌어와서 노래를 불렀지 않았나 싶습니다. 제 첫사랑이죠. 지금 굉장히 연상 선배하고 좋은 만남을 하고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. 가수였나 봐요. 제가요? 전 아니 그분이요. 그 아니 아니 동갑 내기 학원에서 만난. 아 첫사랑분이 뭘 하고 있는지 꾸준히 찾아보는 스타일인가 봐요. 아, 페이스북 친구입니다. 제가 이 시력이라는 데모가 첫 데모였거든요. 그래서 이 데모가 음악으로, 음원으로 나오게 된다는 게 굉장히 감격스럽고 요번만큼은 이제 아예 발라드로서의 시작을 보여드리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! 뉴스원 눈TV 시청자 여러분, 제가 시력이라는 노래로 컴백을 했습니다. 여러분에게 위로를 해드리고 여러분에게 공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노래가 나왔으니까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눈TV와 시력이 굉장히 연관성이 깊습니다. 보이는 것들 감정적으로 힘든 것들이 다 한 번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감정을 위로해줄 수 있는 마음을 충분히 보여드릴 테니까요.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생각보다 말씀이 너무 잘 주시는 눈TV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